전북에서는 무증상에 타 지역과 연관되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무증상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가 확진되면서 여수 낚시 관련 확진자가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확진돼 방문지 소독이 이루어졌고 군산에서 해외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200명대까지 떨어졌던 전국 확진자가 다시 6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 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서는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자가 줄어들어 논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접촉 여부나 증상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진 전북에서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무증상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선 민간 병원을 방문해 10만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고 타시도 연관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담금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다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역에서도 무증상이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대상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